예수향기교회 김대응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은 곧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인간인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계획하셨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와 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택했고 자기 마음대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람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이 분리의 절망에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선행을 통하여, 종교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도덕을 통하여 등등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분리되었던 절망의 한계를 넘어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한 길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입술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에게는 범죄, 불안, 심판,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는 용서, 평안, 구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사람의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며 말로 따라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생활 속에 구주로 들어오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를 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이 고백한 마음에 계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셨습니까? 인생에서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참석 가능한 거리에 있는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예수향기 교회로 초대합니다. 김대영 목사입니다. 먼저 문자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고 문자를 주시면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